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안 오는 동안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는 비 그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주네요. 그리고 온도가 비가 오고 난 뒤에 계속 높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약간 그 장마 초입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6월 말이나 그때쯤에 한여름 폭염이 아닌 그런 느낌의 장마 기간이지 않을까 하는 날씨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니까 다육아이들이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휴밀리스 지금 물찬 입장 또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빗물을 다 맞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버텨낼까 걱정도 되고 사실 그랬는데요. 그래도 또 요런 아이들을 다 비닐 가림을 또 해주기에는 너무 조금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이 비닐을 찾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빗물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닐을 또 3일간 지금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를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페리 도트라 아이인데 빗물 듬뿍 먹었더니 여기 약간 우절함 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약간 도톰하면서 요 입장이 약간 놀라우라며 하고 빨간색이 나와야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가 페리 도트인가 할 정도죠. 근데 요 밑에 쪽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우절함 증세가 보입니다. 여기는 자구가 지금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제대로 못 나와서 떨군 아이도 있고 이렇게 빗물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레몬노즈 녹금인데 그렇게 물고파 하지는 않네요. 앞전에 제가 빗물을 한번 맞춰서 그런 건지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냥 약간의 단단함이 약간 철광, 강철 같아요. 와, 요 아이 그 햇빛을 식물 생장 등 밑에 있을 때 요 아이를 그 제일 강한 와트의 생장 등에다가 초집중으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계속 쏘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 아이가 굉장히 단단하고 건강함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1층으로 내려갈 때 허물허물했었어요. 요 아이가 살아남을지 정말로 간당간당한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장을 만져봐도 광철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1층에 갔다가 올라오는 아이인데 약간 위험해요. 지금 막바지 요런 입장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얼굴형에 요런 입장을 계속 떼어내다 보니까 자기 로제트 얼굴을 단수도 조금 낮아지는 것 같고 적어지는 것 같고 요렇게 요 앞에 생장점 부분까지는 조금씩 달고짐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빗물과 그 후드지근함 때문에 스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표가 조금 나네요. 휴밀리스는 입장 좀 떨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빈치 코드, 어제 밤새 물보석 먹어서 담고 있네요. 이거 떨어뜨려야 돼. 연잎 아시죠? 연잎에 그 물방울, 떨어뜨리면 절대 이렇게 흡수가 안 되잖아요. 땡글땡글 돌고 있는데, 와, 요 아이도 좀 그렇네요. 굉장히 많이 몸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빗물을 또 어제 다 맞추고 나니까, 요 아이 얼굴이 정말 형편없죠. 근데 밑에 요 아이가 외두로 있던 아이인데 지금 자구 두 개로 분지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삼두군생은 아니죠. 강몸이니까 요 두 개는. 다빈치 코드가 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쑥쑥 자라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 파피스 로즈 철화, 쌩얼, 반반이죠.
이 아이가 생장등에 있을 때보다 요 옥상에 올라오니까 하엽이 많이 지우네요. 이게 그만큼 덥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적응해서 나머지 요런 입장은 하엽이 지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좀 빗물에 3일간 어차피 다 맞출 거니까 그냥 네, 새 입장 마구마구 내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로우 금 이 아이는 뭐 우짜라지는 않겠죠. 여기 처음에 많이 우짜라서 입장을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자기 그 얼굴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신기한 게 마구 우짜라 있던 입장이 네 이제 땡글땡글해지고 다져지려고 하면은 그 밑에 우짜라 있던 입장을 자동으로 네 하엽을 지우고 그 회복성이 있어요. 그런 거 창 다육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중간에 입장을 떼어내도 그 회복성이 있어서 그 본래의 얼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아프면 다시 회복해서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네, 다육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 그렇게 많이 마구마구 우짜랐던 입장이 조금 없어지고 자기 형태의 얼굴을 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비를 맞추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아, 네, 색감이 얼른 예뻐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도로시라는 아이 큰 아이인데요. 자꾸 삐딱해져 가고 있어요. 네. 삐딱해져 가고 있고, 약간은 간격이 또 입장과, 네, 간격이 조금 넓어지려고 하네요. 빗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와, 꽃 피는 염자는, 아, 상큼하고 정말 좋으네요. 덕양 갈매기가 엉망이 되어 가는데, 다 떨궜잖아요. 오, 빗방울 떨어집니다, 이제. 네, 요 아이는 풋풋하고, 목대에 이상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약간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붉은색 라인이 아유 싱그럽습니다. 일단은 보고 있으면 예쁘죠. 네, 이렇게 일단은 자기 본래의 모습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아, 이렇게 예쁘네요. 네, 실크 베일 이 아이도 이제 새 입장 조금 내어줄 것 같아요. 아유 뭐 떨궈지는 입장은 어쩔 수가 없고 물찬 입장 나오면 다 떨궈내 버리고요. 또 새로운 입장 네, 일단은 가지는 않으면 새 입장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발디예요. 발디가 와, 이번 빗물에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을에 달구면 좀 예뻐질 것 같아요. 느낌에 마구마구 이렇게 멋진 수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네, 처음에 그늘진 곳에 햇빛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곳에 이 아이를 마구마구 키워서 요 끝에까지 다 입장이 나왔대요. 정말 생명력 강하죠. 이 발디란 아이. 저기 아까 좀 전에 보신 패치 핑크도 마찬가지고 요런 아이도 아마 그런 축에 들어가는데요. 요렇게 쑥 키워서 달궈진 예쁜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입장 다 떼줬대요. 너무 무거워서 요 아이들 지탱을 못하길래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비가 조금씩 쏟아지는데요. 이제 좀 그친 것 같아요. 롤리폴리도 네, 괜찮아지겠죠. 물찬 입장 네, 나오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물찬 입장 나오면 안 돼. 지금 너무 입장 수가 적어서. 그리고 신데렐라 이번 가을에는 으쌰으쌰해서 조금 더 네, 입장 많이 내어주고 색감도 널널하게 예뻐지기를 바라보네요. 요번에 요 아이 쑥쑥 좀 클 것 같습니다. 빗물에. 그리고 해리와스는 여전히 네, 큰 변화가 없네요. 아마 요 위에 이중 차강이 되어 있어서 3중이에요. 사실은 더 요 아이가 유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요 아이 하나 바라보고 차강막을 거둘 수는 없어서 그대로 놔뒀더니 아직 마구 푸성기처럼 되어 보입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네, 펜지 조화이 조금 하엽 제거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아 여기는 네 빗물 네 젖어 있는 와중에 하엽도 있고 분갈이 제대로 못 해주고 입장수 마구마구 떨궈서 상태가 와 정말 좋지 못해요. 못하는데 또 요런 상황을 보시다가 네 가을이 되었을 때 또 훅 바뀌어가는 과정을 또 지켜보는 것도 있죠. 여기는 요 아이가 핑크쉘 생명력 강하고 예쁜 모습 유지하고 지금은 약간의 그 변이기가 있어요. 입장 끝이 톱니식으로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색감이 붉은색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그 약간의 살구빛감이 나올 때 그 빛감이 드로잉이나 뭐 그런 아이들 보면 나오잖아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쭈르르 마구마구 웃자란 아이들. 아, 여기 아레나스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은 했는데요. 아유, 여기는 또 비가 네, 쏟아지고 있지만 네, 계속 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색감 라인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기특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네, 이렇게 물보석 매쳐 있어도 너무 예쁘네요. 마우나 로즈 언제쯤이면 예뻐질 거니? 이제 좀 예뻐지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 저기는 네, 이렇게 또 아주 처참하게 빗물 먹고 회복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미니벨, 마구마구 자라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풍성해졌네. 이 아이는, 네, 뭐, 왜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 지는 햇살이 봤을 텐데, 아, 그래도 확실히, 아, 단단하면 나오네요. 확실히. 요런 게 표가 납니다. 만져보면은, 옥상 노지에서 키운 아이들 햇빛을 잘 보고 큰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우짜라도 입장을 떨구지가 않아요. 요런 느낌 때문에 사실 옥상에서 많이 키우죠. 네, 고생은 되지만. 아유, 청키. 아유, 색감 너무 예쁘다. 청키. 아, 예쁘죠. 그리고, 아, 여기는, 아, 조이라는 아이. 네, 노볼이라는 아이. 여기 다 지금 사실은, 잘 못 비출 것 같아요. 머니메이커하고 여기 황홀한 연꽃인가 여기 네, 요 몇 아이들 빼고 나머지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네 하면은 안 비춥니다. 아유 네 진짜 요 아이는 어째서 이렇게 싱그러운지. 아유, 빗물 좋아하죠. 또 여름 잘 버티죠 하니까 이런가 봐요. 잘 버티네 정말. 또 아유 희망이 조금 없지만은 아, 요 아이 보세요. 여기도 약간, 네, 우짜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냥 쑥쑥 커주면 됩니다. 아, 창다육이는 조금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것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날이 너무 더우니까 손보기도 못하고. 조금은, 네, 그렇죠. 단의 여왕. 아유, 네. 이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아, 요 아이 보세요. 정말. 이거 이렇게 아니 목대나 이런 거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요번 열기에 요렇게 다 떨굴 수 있나요? 아, 온돌라타 여러 아이들 중에서 요 아이가 그래도 제일 푸릇푸릇해서 자주 봤던 아이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볼 아이들도 없고 여기 늦각이 요렇게 아주 안쓰럽게 돼버렸다니. 아, 네. 뿌리하고 목대하고 별 이상 없어서 그냥 새 입장 마구마구 잘 내어주기를 바라볼게요. 네, 화이팅.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기 보세요. 요 알 뒤에 엉망인데 이 누다가 정말로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요 안쪽에 놔두니까 조그만 입장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 아, 요런 거 네, 사실 놓칠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요 아이는 왜곡줄이 많네. 그래도 목대가 건재한가 봐요. 요 아이는 목대와 뿌리가 조금 건강한 축에 들어간 아이인 것 같아요. 입장, 네, 입성이 조금 부드러워서 그 기본적인 네, 구를 때는 잘 버티는데 한 더위, 한 겨울 조금 힘들어하죠. 추위에도 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지목백금은 요 아이 입장을 우수수 이렇게 떨고다가요. 또 그 자기와 맞는 그 계절이 오면은 입장을 엄청 잘 내어줍니다. 그래서 금방 풍성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지금 검은색으로 많이 하얗이 지고 있어도 곧 좋아질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목대가 그 대신 건재해야 되는데 네, 목대가 건재하고 뿌리가 괜찮으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 네, 옥상 다육 소식 네, 마무리 치를까 합니다. 네, 또 환절기 때 그래도 더욱더 건강 생각하시고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